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아내분 입건됐어요. 왜 입건됐는지 함께 보시죠. 이화영 아내 입건. 수원지검 형사 6부 이화영 부지사의 아내 5~6차례에 걸쳐서 검찰 소환은 통보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소환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경기도 대북사업 공문 유출에 관여했다라는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이 됐고 입건됐다라는 겁니다. 수원지검에서는 이화영 아내 주장 거론할 가치도 없다. 검찰이 뭐 조작하고 회유하고 거짓 진술했다라는 거에 대한 반박. 이화영 부인 개조에서 발견된 거액의 자금 출처를 파악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화영 아내분 입건됐는데 대북 송금 관련된 공문서를 유출했다라는 혐의도 있고 지금 부인 계좌에서 뭐 거액이 발견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다 무슨 얘기예요? 일단은 참고인에서 그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정식으로 형사상의 그 범죄 그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범죄 혐의예요?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그 있을 것 같고 네. 그런데 이거는 거의 뭐 확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은 그 경기도청의 공문이 막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누가 유출을 했느냐? 결국은 경기도청의 누군가가 이걸 줬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줬겠는가?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그 백모 씨가 이렇게 요구를 갖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범이나 공동 정범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모 씨가 아마 특별한 직업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전업주부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19년 이럴 때 뭉칫돈이 왔다 갔다 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비자금이거나 아니면 뇌물이거나 이런 그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검찰청에서 계속 그 만약에 떳떳하다라고 그러면 나와서 이야기해달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 아니고 참고인 조사 좀 받아달라라고 그러면 뭐 어디 뭐 무릎이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은 한두 번 정도는 이제 검찰에서도 그 조정을 해줘요. 일정 조정을. 그런데 여섯 차례나 그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하니까 참고인을 체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의자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체포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더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를 두고 아내까지 입건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것과 아내도 또 다른 혐의가 있는 만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내가 남편이 아니라는데 왜 아내가 더 나아서 남편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싸움까지 벌이느냐라는 의문과 관련해서 아내도 다른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을 비난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아내 지난달 26일 이렇게 얘기했죠. 들어보시죠. 이화영 씨가 진술을 해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화영 본인이 죽은 건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법정에서 증언을 이제 하기로 했대요. 이재명 방법은 뭐 보고로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 이들 것 이화영 이든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전세 묶어갖고 이재명 방법 진술을 이끌어 내려고 한 거 아닌가. 당이 뭐 회유당했다 그러는데 검찰이 우리랑 더 많이 만나서 회유하지 당이 무슨 회유를 해요. 김영주 의원님, 네. 결국 이 아내분도 입건됐는데 공문서를 뭐 유출했다는 혐의 플러스 거액의 어떤 통장에서의 잔액 얘기도 나오고 도대체 아내가 왜 이러냐라는 의문도 있었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저도 뭐 저 행동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우선은 뭐 남편이 법화 사용했을 때 같이 고기 사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모르죠. 네. 아내도 같이 먹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식도 뭐 채용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제공된 차도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러한 편이 그 중에 일부가 뭐 어떤 방식으로든 또 돈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혹들이죠. 의혹들이 있는데 저와 같은 어떤 그 남편이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변호사와 함께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뭐 오히려 이제 당원으로서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중에 저런 어떤 부인에 대한 어떤 입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네.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비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은 죄가 있다라면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실제로 저렇게 어떤 피의자 조사 이전에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서서 뉴스 속보로 박광원 원내대표가 김은겸 혁신위원장, 양이원영 의원 등의 발언에 대해서 대신 사과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김은겸 혁신위원장 본인의 사과는 없고 어제 혁신위에서 이게 무슨 사과할 일이냐, 양이원영 말 잘했다라는 뭐 두둔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에서 조금 전 성명을 냈는데 박정원 의원님, 네. 김은경 위원장이나 양이원영 의원이 직접 사과하고 해명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 한 민주당 당세에서 항의하겠다, 항의 방문하겠다. 대한노인회에서 뭐 강경한 성명이 나왔어요? 일단은 뭐 이렇게 화가 나신 건에 대해서 이렇게 성명 발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대신 사과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니 당사자는 그쪽에 있는데 뭐 원내대표가 예. 그 사과를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혁신위를 만들었던 주체는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은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예요. 그러니까 당대표의 언급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우리 노인회 우리 회장님들 비롯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국민들이 나 그 건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 선대에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그분들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그게 더 소중하다고 다들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가 보면은 혹여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과 계속 안 하고 시끄럽게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와중에 노인회장님 비롯해서 노인회에서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하면 어쩌면 전국적으로 가서 혁신위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면 세대 간 갈라치기가 마지막 가면은 진짜 그것만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셨으면 그리고 조금 그 강도를 좀 낮춰주셨으면 어쩌면 혁신위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좀 자제를 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빨리 사과하고 정리하는 게 맞고 이재명 대표도 이에 대해 입장 발표하고 혁신위 지금이라도 문 닫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